그리고 또 더 이상 학벌의 가치가 무색해졌다면서요. 네. 상위 80%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아, 하다가 아, 참자. 돈이 에? 없고 어, 이자도 내야 되고 와이프가 뭐라고 할 것 같고 아, 돈만 있었으면 하면서 네.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의 책은 부유학장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남을 인용해서 fuck you money라고 불렀어요. fuck you money라는 거는 누구한테 fuck you 할 수 있는 네. 권리예요. 개새끼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네. 개새끼가 다가왔을 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야근에 그랬을 때 네. fuck you 날릴 수 있는. 아. 난 왜 fuck you 날릴 수 있냐? 난 돈이 있고 난 이거 돈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난 돈이 있고 다른 데서 돈을 더 벌고 있고 나는 자아성실을 위해 일하고 있고 당신에게 fuck you 날리고 당신이 잘리거나 내가 잘리거나 나는 사직서 내고 한번 해볼 자신 있다. 난 당신한테 쫄려갖고 쫓겨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죠. 하다가 아 참자 돈이 에? 없고 어, 이자도 내야 되고 와이프가 뭐라고 할 것 같고 아 돈만 있었으면 하면서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가로막겠어요. 어떻게 보면 퍼큐 머니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장담컨대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저 퍼큐 머니가 있으시고 퍼큐 머니가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그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아까 그 방송 전에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이냐 했더니 네. 95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나름의 퍼큐 머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과 그런 운영 자산이. 욕을 듣는 거지 진짜. 다른 사람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네. 60에서 70되기 되게 힘듭니다. 아. 70인 것 같지만 90이라고 칩시다. 아. 혹은 30인 것 같지만 6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돈이 돈을 번다고.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돈이 돈을 버는 게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그 부분 좀 재밌었거든요.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세상?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마크 주커버그가 네. 지금 되게 부자잖아요. 부자죠. 빌게이츠 되게 부자잖아요. 네. 다 돈 별로 없이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근데 이 말하는... 말의 의미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는 어쨌든 흙수저가 네. 위로 올라가기 힘들고 네. 부모님이 돈을 어쨌든 좀 빨리 10억이든 뭐 20억이든 네. 물려주면 네. 그 돈을 가지고 미리 아파트 사놓거나 뭘 하거나 하면 어쨌든 아. 돈이 돈을 불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돈을 불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네. 다만 100짜리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1대1 대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다. 돈, 원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머지 반은 뭐예요? 그걸 불려내는 다른 곱셈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 20% 불리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 불려내요. 네. 계속 손실 나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돈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불어나야죠. 모든 돈이 똑같이 불어나야죠. 그 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 주인의 이제 돈 IQ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 노하우, 네. 뭐 그 자세, 아까 얘기한 네. 돈에 대한 자세 걸려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성공하신 분들 중에 레버리지를 안 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돈이 불어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존재하더라. 네. 그것들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 신용. 네트워크. 네트워크. 노하우. 노하우. 경험, 경력. 네. 그리고 뭐 스승한테 무엇을 배웠는지. 네. 뭐 체력 같은 것도 되겠죠.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미래의 자금 흐름을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조종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건물이 있는 것만큼이나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어떤 건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무형자산이고 네. 어떤 거는 더 적은 돈으로 개발화 해나갈 수 있는 무형자산인지. 재테크 관점에서는 인생이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무형자산과 네. 개발해낸 무형자산 그걸 가지고 돈 한 푼 없잖아요. 네. 그거를 유형자산으로 치환해나가는 과정이다. 70세 정도 되면은 무형자산 많이 안 남아있고 네. 돈만 많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네, 그중에 소비 많이 한 사람 날려버렸고 그 무형자산이 없거나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많이 쌓은 다음에 이렇게 쫙 치환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재테크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무형자산을 쌓아야 되고 네.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곱셈을 하고 네. 세상에 있는 어떤 무형자산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세상에 있는 유형자산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보다 그 돈을 가진 사람의 더 주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네. 부릴 수 있는 사람이냐.
삼국지 같은 거 좋아하면 병력이 10만 명이 있다. 그러면 10만 병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10만 병력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 네, 병력이 모인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그게 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레벨업해서 그런 돈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네. 할아버지가 100억 딱 물려줘갖고 네. 몇 년 안에서 다 내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할리우드에는 영화배우들이 네. 몇십억 몇백억을 벌잖아요. 그중에 빈털터리가 안 된 사람이 한 20%밖에 안 돼요. 아 진짜? 네. 돈 다 날려버려요. 막 신나서 파티하고 1억짜리 뭐 사고 뭐 10억짜리 뭐 사고 그러다 보면 재무설계사들이 막 말리죠. 그만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니콜라스 케이지 이런 사람들 완전 빈털터리고요. 아 니콜라스 케이지 빈털터리예요? 갑자기 이상한 B급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자세히 봐야 돼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다 날린 사람들이에요. 뭐 NFL 운동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돈이 많으면 돈이 벌리는 것이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돈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어야죠.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 거. 근데 또 이 책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가난을 극복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네. 근데 그게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네. 사람들은 왜 흙수저 이런 얘기를 외칠까요? 흙수저는 그 현실과는 네. 상관없이 그 소외감에 대한 얘기인 거죠. 흙수저들이 금수저를 부러워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저 연예인 너무 열심히 해서 부럽고 네. 쟤는 저렇게 자수성가한 게 대단하고 저 네. 유튜버는 저렇게 돈 벌어서 부럽다라고 네. 흙수저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거는 다 제껴놓고 타고난 것만 아무 노력 안 했을 때 편하게 살 수 있는 영역에서만 비교를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막 편의점 알바를 막 새벽 3시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원하지 않는 노력밖에 할 수 없는 무형자산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재능도 없는 사람이 특히 앞서 나갈 때 그냥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반대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마인드셋이 잘 된 사람이 성공하는 기회는 부족한 세상이냐. 오히려 너무 많아서 또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더 이상 학벌의 가치가 무색해졌다면서요.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 또 성균관대 나오셨잖아요. 네. 학교가 좀 괜찮은 편이잖아요, 상당히. 네. 한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 네. 자체가 20%였던 적도 있어요. 문제는 그때는 지금 70년대, 80년대에는 네.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쵸. 상사 같은 데 취업을 해가지고 수출이 폭발할 때니까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었어. 그 안에서 나름 스타트업 같은 걸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기회가 엄청났고 거기서 승진하는 재미, 거기서 받는 보너스의 재미, 그리고 집도 살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아졌고요. 뭐 우리 젊은이의 뭐 그쵸. 80%가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거죠. 안 나온 사람이 좀 흔치 않으니까. 네. 그러면 대학을 나왔다는 게 상위 80%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대학을 나왔을 대한민국의 상위 80%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20%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대학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고 또 하나는 대학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유튜브가 대표적이고 뭐 MIT의 강의 같은 거를 집에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대학에 가서 MIT 교수님보다 서열로 보면 한 막 한 7,000등 밀리는 교수님한테 내가 굳이 오프라인으로 배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네. MBA 가치, 비즈니스 스쿨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다고 해봐요. 40년 전에 나왔으면 엄청 났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뽑을까요? 뭐 자기 사업해서 막 연간 뭐 매출 700억씩 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100명이랑 MBA 100명이랑 비교하면은 너무 무색하죠. 무색하죠. 그걸 MBA를 굳이 뽑을 필요가 있냐? MBA를 뽑았다는 거는 유튜브 구독자 한 10만 정도 달성한 사람을 뽑는 그런 느낌일까? 예전에는 저희 선배들만 하더라도 대학 내내 술 먹고 뭐 데모하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은 모든 기업에서 우리 회사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술 먹다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골라서 갔다고 해요. 저보다 한 10년 선배들만 네. 하더라도. 근데 요새는 서울대 나와서도 취업 안 돼서 너무 고생이고 그렇죠. 되는 사람만 되고 서울대에서 상위 50%인 사람이 취업하기는 엄청 힘들죠. 대학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잘하고 싶은 영역에서 자기 노하우를 쌓는 것,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네.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주 많은 고수들의 얘기를 들어서 본인만의 어떤 지식체계를 쌓아라.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